41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치사부터 특수구문까지 어법에 관련된 부분을 마무리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의 전치사 파트 412의 전치사. 전치사는 preposition이라고 하죠. 자, 전치사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뒤에 명사, 명사, 구, 그죠? 명사나 명사, 구를 이렇게 목적으로 가져옵니다. 자,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의 패턴을 곧장 이어주는 이렇게 형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게 기준이에요. 자, 물론 이게 이제 한두 개씩 소설이나 아니면 리딩에서 가끔 보이는 like 같은 전치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like는 주어 동사를 가져오는 패턴으로 쓸 수 없습니다. reading만 독해에서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전치사가 뒤에 목적어를 가질 때 이 전치사는 이런 것들이 있죠. 단일 전치사, with, at, by, in, on, for 이런 것들이 전치사로 쓰이잖아요. 그죠? 이 뒤에 명사, 명사구를 가져옵니다. 또 단어 두 개로 되어 있는 걸 또 따져본다면 due to, thanks to 이런 것들이 있고 단어가 세 개로 되어 있는 전치사를 본다면 in spite of 그죠? 이런 것들 뭐 네 단어 된다면 at the cost of 이렇게 무엇의 희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의 전치사가 물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앞에 다른 어구들을 붙여서 전치사로 활용합니다. 이런 것들 전치사 뒤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어 동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명사나 명사구를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뒤에 동명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형용사 명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대명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명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 명사를 가져오기도 하고 대명사를 가져오기도 하죠. 대명사 같은 경우는 목적격으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적격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He라고 쓰시면 안 되고 him, 그죠? Her라고 쓰셔야지 she라고 써도 안 되죠.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between you and I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너와 나 사이에 이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적어는 목적격으로 쓴다. 대명사 you는 주격이나 목적격의 모양새가 같지만 I는 그죠? 목적격은 뭐예요? me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me. 자, 결과적으로 between you and me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시다시피 전치사의 목적어는 목적격을 쓴다. 그리고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목적어를 가진다. 자, 근데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She came in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문장에 맞춰졌습니다. 이때 i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로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시된 문장에서 in은 전치사는 아니다. 얘는 부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얘는 부사입니다. 만약에 in이 전치사라면 뒤에 명사나 명사구 She came in my office. In my office. 이때는 in은 바로 전치사가 되겠어요. 그녀는 in 그러면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지만 She came in my office. 그러면 그녀는 내 사무실로 왔다. 이래서 이때의 in은 전치사라는 얘기입니다.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이렇게 명사나 명사구 같은 목적어를 가진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로 이런 것들이 뭐 어찌 보면은 가장 쉬운 얘기인 것 같아도 우리가 시험에서는 막상 저런 부분들을 실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죠? 상당히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전치사 뒤에 명사나 명사구, 대명사 따위를 쓰는 것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으로 쓸 수 있느냐. 물론 절대 불가능하다. 뭐 언어에서 절대라는 건 없겠죠. 세상 일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이 전치사와 여기에 있는 투라는 전치사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동명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가 훨씬 더 그죠? 낫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치사가 이제 명사나 명사구까지 이렇게 문장을 형성해 문장 속에 등장하면 최소 정보 단위가 이렇게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최소 정보 단위가 되죠. 자, 보시다시피 최소 정보 단위란 in my office 그럴 때 내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명사 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해서 하나의 부사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니까요. 하지만 이 전치사 명사는 최소 정보 단위를 가지면서 문장 속에서는 형용사 역할이 아니면 부사의 역할 중에 한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전명구라 하더라도 전치사 명사 형태의 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면 형용사 구이고 동사라든지 부사라든지 형용사를 수식하는 전치사 명사 형태는 부사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The ball under the table 이를 썼습니다. 테이블 밑에 있는 공은 나의 것이다. Is mine 이를 썼습니다. 테이블 밑에 있는 공은 내 것이다. 이때 under the table이라는 전명구의 형태는 the ball을 수식하는 거지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수식하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 역할의 전명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문장의 의미라도 자 my ball로 쓰고요. my ball이라고 쓰시고 is under the table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들 이때 under the table은 바로 여기 동사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래서 under the table은 부사구의 역할을 한다. 부사구 역할을 한다. 왜?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전치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을 곧장 쓰지는 말며 명사, 명사구, 동명사 따위에 목적어를 가진다. 따라서 목적어의 개념에는 목적격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또 한 가지. 전치사가 전명구의 형태로서 문장 속에 등장했을 때 형용사나 부사처럼 사용이 된다. 그래서 뭐뭐한 명사 명사구, 뭐뭐하게 동사하다, 뭐뭐하게 형용사 부사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문맥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명구를 잘 찾아내더라도 문장의 핵심적인 주성분을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전치사가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를 가져오는 것들은 뭐야? 종속 접속사죠.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을 형성하는데 뒤에 이렇게 주어와 동사의 절을 가져오려면 이때 종속 접속사는 그죠? 종속절을 형성해서 이런 절들이 여기 종속 접속사부터 이런 절들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형용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이요. 형용사는 앞에 선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미기나 수식, 그죠? 꾸미기나 수식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절이고 부사절은 이 부사의 역할처럼 시간의 의미, 조건, 양보, 이유, 원인 이런 것들의 의미를 나타내준다. 자, 그래서 종속접속사 하나만 써볼게요. 종속접속사 이런 겁니다. Because 자, He is very honest.
자, 그는 무척 정직하기 때문에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그는 결코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because가 뒤에 절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속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 절이 나오는 것을 기꺼이 합니다. 그지만 전치사는 뒤에 절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같은 의미의 전치사 또는 접속사 구분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전치사 또는 접속사 구분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첫 번째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뭐뭐 때문에 그러면 because하고 because of가 있습니다. because와 because of는 어떤 차이입니까? 의미는 같아요. 때문에. 자, 그렇지만 위에 있는 것은 접속사의 역할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전치사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though, 그죠? 접속사의 의미고 despite, 전치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접속사, 밑에 거는 전치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뭐 하는 동안. 자, 이래서 이것은 while은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during은 전치사가 됩니다. 요거는 접속사가 되고 요건 전치사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우선 세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재를 한번 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12쪽에 학습 포인트 봅니다. 학습 포인트 1, 전치사의 다양한 의미를 알아두자. 그죠? 전치사는 우리가 쉬운 듯 하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로 수험생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뭐뭐로, 뭐뭐이, 뭐뭐게, 에게로서리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에로 떨어지느냐, 게로 떨어지느냐, 로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에게로, 에게로부터, 그죠? 또는 에게로 하면 인투의 개념이지만 에게로부터 하면 프롬의 개념인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명사, 명사구 사이에 있는 of라는 전치사 말고는 다른 것들은 또 다양하게 의미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동사를 이루는 동사구, 흔히 수고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를 또 정확히 암기해야 되는데 무궁무진하죠. 그죠? 일단 look이라는 동사 하나만 보더라도 자 look이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더라도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look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look, look at, 뭐뭐를 바라보다 look for, 뭐뭐를 찾다 그 다음에 look after 뭐뭐를 돌보다 그죠? look into 뭐뭐를 조사하다 전치사 하나로 의미가 보다 찾다 돌보다 조사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전치사가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그런 현상이 동사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이 make 같은 경우도 make, make out 그 다음에 make out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make over 그죠?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make up for 또는 make up 또는 make up with 그죠? 그 다음에 make up to 자 보세요. 여기도 메이크업이라는 개념의 동사구에다가 전치사를 이렇게 붙였을 때 또 다른 의미가 보여집니다. 메이크아웃 그러면 이해하다. 메이크오버 그러면 만든 재산을 양도하다.
Make up for 그러면 이게 이제 보상 보충하다. Compensate for. 그다음에 make up 그러면 화장하다 일단 있고 구성하다 있고 그죠? 자, 그다음에 뭐 조작하다 있고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나옵니다. Make up with 하면 뭐뭐와 화해하다. 화해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Make up to 그러면 이것이 아첨아부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의미가 변합니다. 보시다시피 전치사 하나가 여러 가지 동사의 다양한 동사구를 그죠? 바꿔버리는, 의미를 바꿔버리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 나오는 것들 정리를 해주는 대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여 알아두자라고 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분하는 거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었고 거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in case는 접속사, in case of는 전치사, 뭐뭐 하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 according as하고 according to가 있죠. according as는 접속사, according to는 전치사, 뭐뭐에 따르면. 자, 지금 다섯 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하나만 첨가하겠습니다. 412쪽에 플러스의 오른쪽 하단부에 이렇게 첨가합시다. 뭐가 있냐면 자, by the time이라는 거죠. by the time. by the time. 그러면 얘는 접속사입니다. by the time은 접속사이고 by는 전치사이죠. by the time은 접속사이고 by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by the time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치사 by 뒤에는 명사 명사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 첨가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시간 표시에 전치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at라고 하는 것들은 역시 at night, 밤에, at noon, 정오에, 그죠? 이런 것들, at dawn, 새벽에, 관사 붙지 않고 그냥 at night, at dawn, at noon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서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in으로 보시면요. in 다음에는 어떤 년, 몇 년도 앞에 in,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아니 몇 월 할 때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런 월 앞에도 in입니다. 계절, 그죠? In summer, in spring, in autumn, in fall, in winter, 오전,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그죠? 이런 것들도 in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on은 별표를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특정한 날에 특정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in 플러스 년도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다 만약 이럴 수 있습니다. 블랭크 나오고 자 블랭크 더 모닝 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냐 of 어떤 년이냐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역시 마찬가지로 July 몇 월 며칠 July 14 그죠? 그리고 in 예를 들어서 7월 14일이다 그래 놓고 in 2016 2016년 8월 14일 날 아침에 그죠? 2016년 8월 14일 아침에 그러면 특정일이기 때문에 오늘 쓴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여기죠?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이런 식으로 in을 썼습니다만 예, 특정일 2016년 7월 14일 그리고 아침에 이런 데 오늘 씁니다. 요거 별표 하나. 그래서 거기 특정한 날에 특정 시간을 나타낼 때 쓴다. on. 자, 그다음에 이제 413페이지부터 요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형 전치사가 있어요. 비교형 전치사. 뭐 많지는 않고요. 한 6-7개, 5-6개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죠. 포하고 두어링이 있습니다. 포하고 두어링. 포 두어링이 쓰이면 전치사로서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죠. 그래서 의미가 뭐뭐 하는 동안. 자, 그런데 포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수사가 나옵니다. 수적으로 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for three days. 그러면 3일 동안. 이럴 때는 수적인 개념이 나올 때는 for를 쓰고요. 여기는 during the weekend. 주말 기간 동안에 특정한 그 자체가 특정 기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during the weekend, during the holidays,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이런 식으로 그 명사 자체의 특정 기간이 포함해 있으면 during을 씁니다. for와 during의 차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between과 among이죠. between과 among 되겠습니다. between도 마찬가지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인데, 자, between은 당연히 둘 사이에, 둘이라고 하는 개념은 둘 사이에 되고, among은 셋 이상 둘 사이에 셋 이상 이렇게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셋 이상에서 이럴 때는 between과 among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또 이게 있습니다. 그죠? by하고 till이 있습니다. by하고 till. 또 뭐뭐까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by는 여기 완료 개념이죠. 완료. 자, 완료. by는 완료. 완료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5시까지 내일 등산을 하실 분들은 오늘 오후 5시까지 you should sign up. 당신들은 사인을 해야만 한다. 바로 5시까지. 그러면 4시에 할 수도 있고 3시에 할 수도 있고 4시 59분에 할 수도 있고 5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동작 하나를 그 데드라인이 되는 때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5시까지 있지? 5시까지 나한테 시간 될 때 한번 와줘. 퇴근하기 전에 5시까지 나한테 한번 와줘. 그러면 4시나 뭐 3시나 뭐 그죠? 4시 50분이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till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의 의미입니다. 계속. 자, 까지의 의미인데 계속이란 이런 거죠. 자, 어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뭐 당연하죠. It was rain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끝이지 않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 내가 집으로 찾아갈 때까지 너 집에서 계속 있어봐. 몇 시까지? 5시까지는 꼭 집에 있어야만 해. 내가 찾아갈 때까지. 그러면 네가 집에서 5시까지 있는 동작은 뭐 3시 반에 왔다가 나가 놀다가 4시에 오고 그게 아니고 주구장창 그 장소에서 하나의 동작을 하면서 계속 그 동작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개털비료, 개틸비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야 개털이네, 쌍욕 아닙니다. 비료주네, 그렇죠? 강아지 털로 비료주네. 보세요, 개털비료 이렇게 외우시면. 그래서 혹시 헷갈리고 헛갈리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뭇을 가지고인데 in 플러스 재료고요. 그 다음에 with 플러스 도구예요. 그리고 by 플러스 수단입니다. 뭐뭇을 가지고 뭐뭐에 의해서, 그죠? 뭐뭇을 가지고 또는 뭐뭐에 의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거 있죠. beside 이거하고 besides하고 철자 s 하나 차이인데 의미가 beside는 뭐뭐 옆에 이런 뜻이고 besides는 뭐뭐 이외에, 그래서 옆에와 이외에 이런 개념으로 딱 문장이 마무리 되겠죠. 뭐뭐 옆에 뭐뭐 이외에, 그죠? 자,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아도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거 다섯 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섯 번째, since하고 from이 있어. since 그러면 from 그러면 뭐뭐로부터, 그래서 뭐뭐 이래로인데 since는 이게 과거 시점이죠. 시작점이 과거 시점이에요. 또 물론 from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시점이라고 하는 시작점이라 하더라도 since는 이게 현재까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까지라는 개념을 계속 이어주기 때문에 since는 주절의 동사를 현재 완료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since가 나오면 현재 완료 써라. 이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미가 시작점이 과거면 그때부터 현재까지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from은 시작점만 있고 현재까지라는 개념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완료의 동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 since 대신에 from을 쓴다 그러면 맞겠어요? 틀리겠죠? 그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자, 그래서 413쪽의 교재를 보시면 for는 수사, 수사는 뭐예요? 여러분 수적으로 그죠? 두, 둘, 셋, 넷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doing은 특정 기간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며 그죠? when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죠? through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계속해서 통과하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he slept through the meeting. 그는 모임하는 내내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그죠? slept, 졸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시간 표시 전치사 since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계속을 나타내고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한다. from은 from to 구문으로 쓰여서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과거의 출발점을 나타내고 현재까지 계속의 뜻은 없다. 없다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413페이지에 for와 doing 별표 하나 수준, 414페이지 1, 2번 디귿자형으로 딱 묶어서요. 별표 하나 수준, 그 다음에 415페이지 할 때까지 till, until, by는 디귿자형으로 묶어서 계속 의미를 갖는다. till, getter. 그 다음에 비료, 완료되는 순간 시점에 의미를 둔다. by. 이것도 별표 7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부터 about까지는 살펴보시고요. 자, 장소 표시로 가겠습니다. at는 비교적 좁다고 느껴지는 한 지점이나 주소 번지. 자, 그죠? at the station. 또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운동장 또는 아니면 어떤 정류장 그죠? 그 앞에 그죠? at the stadium 그 스테디움 앞에 at the station 정류장 앞에 이런 좁은 장소 개념을 주로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그러면 부엌이라 하더라도 in the kitchen 그죠? in the city 그죠? 뭔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on은 거리명 앞에 주로 사용되는데 on the street 그러잖아요. 그죠? On 5th Avenue, 그죠? 5번째 가로수길에서. 이럴 때, 그래서 1, 2, 3번도 주의를 하신다. 자, 그 다음에 on과 in과 to 됐고요. 그 다음에 방향 표시로 가겠습니다. to 하면 도착 지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for 그러면 목적지, 그죠?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났다. 참고적으로 거기 for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동사와 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leave for 그러면 뭐뭐를 향하여 떠나다라고 그랬어요. leave for 뭐뭐를 향하여 떠나다. 뭐뭐를 향하여 떠나다. 자, 그 다음에 leave 목적어 나오면 뭐뭐를 떠나다, 뭐뭐를 남기다. 그죠? 재산, 유산을 남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ave 목 to 부정사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나오면 뭐뭇을 뭐뭇한 채로 두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다 같이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for가 어떤 방향이죠. 그죠? I leave for China tomorrow morning. 나는 중국으로 leave for China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중국을 떠날 것이다. 이럴 때 for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셔서 3번 418페이지 3번 테마 between과 among. between은 둘 사이라고 되어 있고 among은 셋. 이것도 별표 하나 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beside가 있는데요. by, beside, near가 다 곁에란 뜻인데 밑에다 참고적으로 besides 하나 해놓으세요. s 이외에 똑같다. beside와 beside는 s 차이죠. 뭐뭐 이외에 beside, 드 밑에 하나 써놓으시고요. besides는 뭐예요? 부사로서 게다가란 뜻도 있죠. 자, 그 다음에 419쪽으로 가셔서 in, 장소의 안에서의 정지 상태 in the house 그죠? 그 다음에 in the kitchen 또는 뭡니까? in the school 뭐 이런 식의 into는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into the room 그죠? 근데 out of 옆에 쓰겠습니다.
프롬은 출발점, 오픈은 이탈인데 아웃 오브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아웃 오브는 1번 뭐뭐 때문에, 2번 뭐뭐시 부족한, 3번 뭐뭐로부터, 4번째 뭐뭐 밖으로, 이렇게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20페이지 이유 표시의 전치사라고 되어 있는데 from과 of는 D자형으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접적인 원인이나 외적 원인을 나타낼 때 사용하여 주로 wound, 그죠? injury, cause, condition 등 다음에 나온다. of는 사망이나 질병의 원인을 표시할 때, 그죠? He died of cancer. 그는 암으로 사망했다. 이럴 때 of를 씁니다. 그래서 from과 of도, 자, 직접적 원인이다. 사망 질병의 원인이다. 밑줄 쳐놓으시고, 직접적 원인은 from을, 사망이나 질병의 원인은 of를 쓴다. 자, 그리고 나머지 됐어요. 422쪽으로 가겠습니다. 거기 기타 의미의 전치사에서 목적 표시의 전치사 for, 그 다음에 to는 도착점, after는 어떠한 뭐뭐를 추구한다 라는 뜻으로 추적, 추구, 오는 용무, on business, 그죠? 그 다음에 on an errand, 심부름으로, 사업차, 이때 on을 씁니다. 그죠? 용무로. 자, 그 다음에 결과 표시에 to와 into가 있는데, to는 단순한 결과. 보세요. About 70 people, 대략 70명의 사람들이 were burnt. 화재에 의해서 불에 타서 결국에 죽음에 이르렀다. To, 결과의 to. 하지만 to my surprise, 대단히 놀랍게도, 그죠? 그는 다시 한번 실패를 했다. 변화의 into, 변화의 into, 뭐뭐시 변해서 뭐뭐가 대단한 뜻입니다. 그래서 heat changes ice into water. 열이라는 것은 얼음을 결국은 물로 변화하도록 시킨다. into,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423페이지에 of나 from, 요건 정리를 이렇게 해두셔야 되죠. 바로 재료 원료 표시의 전치사일 때 of, from은 요런 차이를 갖습니다. 자, be made of, be made from. 그래서 be made of, be made from은 뭐뭐로 구성되다. 그죠? Sorry.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인데, be made of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 be made from은 화학적인 변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Wine is made blank grapes. 자, 포도주는 포도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 드셔보셨어요? 완전히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술로 그저 탄생하죠. from을 씁니다. 화학적 변화, from. 자, 그 다음 또 넘겨주십니다. 424쪽. 수단 도구의 표시, 바이는 수단, 위드는 도구, 디귿자형으로 묶어서 별표 하나 칩니다. 그러니까 위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창문을 깨다, 벽돌로 창문을 깨다, 그러면 with a block. 그리고 창문, 그죠? 창문을 깨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를 수단으로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손에 뭔가 잔뜩, 두 손에 잔뜩 들고 있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 입으로 이렇게 문을 여는 수가 있죠. 이때 입은 그죠? 어떤 도구의 개념보다는 수단의 개념이죠. 아니면 이럴 때 보면 되겠다. 자, 소들이 그죠? 서서 가끔씩 여러분 나무에 머리를 이렇게 그죠? 가려운 곳을 나무에 그죠? 기대서 이렇게 비비고 있습니다. 이때 나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내가 뭔가 이용하는 개념이면 도구나 수단이 수단이나 도구의 개념이
똑같은 것 같아도 잘 보세요. 나무가 서 있어. 가려운 곳을 가서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그것을 수단으로 가려운 곳을 긁을 때 쓰는 것이고, 내가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 그죠? 망치나 톱으로 나무를 베. 이러면 도구예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 표시의 전치사, 예외 표시의 전치사,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by the pound 할 때 by. 뭔가 by the pound, by the gallon, by the, 그죠? 뭐, by the day, by the week, by the month. 그래서 계량이나 측정의 단위를 쓸 때는 더를 반드시 붙인다. 그때 by를 쓴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드디어 이제 425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be famous for, be afraid of, 그죠? be sorry for 이런 것들 바로 비동사와 형용사 전치사의 구문이고요. 거기 나오는 것 중에서 anxious about은 걱정하다, anxious with는 anxious for는 갈망하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나 더 써놓겠습니다. tired of, tired with 할 때 of는 실증나다, with는 지치다인데요. 거기 밑에다 하나 쓰시겠습니다. be 뒤에 없겠죠? be 없습니다. 썼게요. be concerned with하고 be concerned about하고 쓰십니다. be concerned with와 be concerned about을 쓰십니다. be concerned with 그러면 뭐뭐와 관련되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고, 밑에 be concerned about 그러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425, 426페이지까지 자동사 전치사 또는 자동사, 그죠? 전치사 부사. 자동사 전치사, 자동사 전치사 부사. 자동사 전치사 부사에 관련되어 있는 거, 두 개만 써놓읍시다. 거기에 426페이지 02번 테마에 여러분 동사구로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speak well of, speak 그 다음에 ill of, look down on, look up to 이렇게 해서 봅시다. speak well of 하면 무엇을 칭찬하다. speak ill of 하면 무엇을 험담하다, 욕하다. 룩다운 온 그러면 무엇을 무시하다. 룩업두 그러면 무엇을 존경, 존중하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사 부사 전치사 이런 어구도 잠깐 추가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동사구들을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별표 치시고요. attend on 하면 돌보다, 시중들다, 시중들다 써놓으시고 attend to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다, compared to 비유하다, compared with 비교하다, agree with 사람 사물에 동의하다, to는 제안, on은 의견, 그죠? 그 다음에 care about, care for, wait on, 시중들다, wait on까지 있죠. 이런 것들. 동사, 명사, 전치사, take care of, make use of, pay attention to, take part in, have fun with, take pity on, 무엇을 불쌍히 여기다. 그 다음 오른쪽에 하나 더 쓰겠습니다. have precedent for, 그러면 뭐뭐의 선례를, 뭐뭐의 선례를 가지다. 오른쪽에 하나 더 써두십니다. 이런 것들은 재산처럼 잘 도와준다. 자, 그 다음에 동사, 부사, 전치사 look for to, look to away with 이런 것들
자, 여기에 첨가되어 있는 이런 것과 함께 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자, 427페이지부터요. 잠깐 쉬었다 올 테니까 여러분 쫙 풀어보시고 at random 몇 개라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